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 즉, 공제 금액 11억 원및 세액 공제를 적용한 산출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라고 하며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종전처럼 공제 금액은 부부 각각 6억 원씩이며 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을 위한 홈택스 전자신청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홈택스 화면 중앙에 신고 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 납부 화면 우측 아래 일반 신고 항목에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을 클릭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화면에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 서식 첫 번째로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주민등록번호 항목에 조회 버튼을 누르면 납세자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전화번호, 주소 등 수정 사항이 있으면 수정합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을 위한 화면입니다.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배우자의 성명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다음으로 신청 유형을 선택합니다. 신청 유형은 최초, 지분율 변경, 납세 의무자 변경, 1세대 1주택 특례 취소로 구분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는 최초 신청 후 증여 등으로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분율 변경, 부부가 각각 50%씩 지분을 가진 상황에서 납세 의무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부부 각각 1주택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 취소를 선택합니다. 소유주택 명세에서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할 주택을 선택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공동명의 특례 신청 주택으로 등록됩니다. 다음으로 공동명의 특례 신청 내역 화면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의 과세 기준일, 현재 보유 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유 지분이 큰 자가 납세 의무자로 자동 지정되며, 만약 주택의 보유 지분이 같은 경우, 본인과 배우자 중 납세 의무자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한 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 동의 여부를 체크하고 수록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화면입니다. 신청 내역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미리 보기를 통해 확인한 후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서 접수증이 보이고 접수 결과가 정상인지 확인 후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스텝 2 제출 내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제출 내역 화면에서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신청 내역이 조회됩니다.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제출한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증빙 자료 하단 문구를 클릭하면 관련 팝업창이 생성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 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